아저씨 혼자 해도 된다니까. 아니에요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. 알아. 우리 태국이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인 거. 잘 아시네요. 여기 있는 동안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. 알았어. 근데 설거지 같이 하니까 좋긴 좋다. 금세 다 하고. 내일 토요일에 학교 안 가지? 가고 싶은 데 없어? 아저씨가 데려가 줄게. 없어요. 같이 사진 찍으러 나갈까? 아니다, 목욕탕 갈까? 그것도 싫으면 농구 한판 어때? 축구도 괜찮고. 말해봐, 아저씨가 뭐 해줄까? 뭐든 해줄게. 그냥 질문 그만하시면 안 돼요? 알았어. 아저씨는 태국이가 우리 집에 와서 좋아서 그런 거야. 고마운데 전 내일 그냥 책 볼래요. 그만 씻고 잘게요. 알았어. 윤 작가님이네? 나요? 태국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죠? 옆에 있으니까 바꿔줄게요. 태국. 엄마, 아저씨가 오므라이스 해주셔서 먹었어. 응, 난 괜찮아. 엄마, 잘 자. 태국아, 다 씻었어? 네. 다 씻었는데 왜 안 나와?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서 하는 거야. 태국아, 다 씻었어? 네. 다 씻었는데 왜 안 나와?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서 하는 거야. 왜 그래? 그냥요. 왜 태국이가 힘들구나. 아니에요. 저 때문에 엄마랑 할머니랑 다들 힘들어하는 게 미안해서 그래요.